자, 여러분들 혹시 직캠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알죠, 직캠. 직캠 유명하죠. 뭐 유명한 것들 많죠. 그렇죠. 네. 그 EXID가 떴던 이유가 직캠 때문에. 직접 가서 이렇게 카메라 찍고 캠 캠코더로 찍고. 그 집에서 들려보는. 아니, 본 적은 한 번도 없어. 아니, 이게 본 적은 없지. 근데 유튜브 보면 막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. 그럼 EXID랑 그룹 자체가 직캠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아, 그 직캠 말하는 거야? 나 얼마 전에 몸캠 말한 줄 알았다, 야. 미친놈 아이가! 근데 몸매... 우와... 와, 야, 뒤에 있는 사람, 우와! 뭔데? 아이돌이야? 오! 밤비걸! 밤비노! 아, 밤비걸이 아니고 밤비노! 이분들 제가 찾지 마요. 오! 오, 저거 해도 돼요? 방송에서? 저 많이 봤어요, 저. 몇 번 봤죠. 즐겨봐요. 아, 은솔님은 워낙... 오, 뭐야! 은솔님이 메인이 아니네! 왜 메인이 아니야? 아이고. Hello, Venus. 저기요. 아이씨. 이렇게 왔어. 와... 와, 이분은 굉장히 약간 서구형이네요, 몸매가. 아, 헬로 비너스. 헬로 비너스 알아요? 알죠. 내가 군대 전역하기 바로 직전에 나와가지고 거의 막 비너스 외치고 다녔어요. 아, 왔다. 오! 저 뭐야, 저기에서 가능해? 거미 아니에요, 거미? 와... 아, 스텔라. 아, 스텔라 누님들. 오, 맨! 야! 이거. 저 이거 봤어요. 와... 와... 서령! 선우님! 선우님! 와... 설루님 와, 설루님은 진짜 웃음만 하네. 웃음밖에 안 나죠. 아, 오, 누구야? 오, 오, 뭐야? 설현이셔? 몰라. 설현님이네? 아, 난 너무 봤던 거라서. 오, 치마 너무 짧은 거 아니야? 이게 짧은 치마잖아요, 노래 제목이. 오, 역시 한이 직캠하면 한이죠. 한이하면 직캠. 한이라 쓰고 직캠이라 읽는다. 좀만 조용히 해주시면 안 돼요? 네. 아, 네. 이 노래 참 좋았어요. 저는 주로 소리 끄고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. 이거 화제였다. 아, EXID는 워낙 네, 직캠을 알렸던 컨텐츠죠? 그쵸. TV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? 너무 선정적이다. 오, 뭐야? 레이샤? 고... 고은? 오와! 저 이거는 레이샤! 레이샤 알아요? 레이샤 알아요? 이거! 이종격투기 선수 아니에요? 엄청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. 아니, 뭔가 오! 대학교 축제. 야, 이렇게 멋있네. 레이샤. 좋아. 와. 와, 근데 저건 심했다. 오. 아, 저 너무 많다. 아, 어디서 저렇게 있니?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었어. 아, 은솔이 누나 또 나오셨네. 아니, 실망한 건 아니죠. 아,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. 안 노리시네. 아, 근데 나는 이런 거 보면 대단한 게 저렇게 높은 힐을 신고 이런 춤을. 힐이 안 보이죠, 지금? 밤비노가 굉장히 유명하죠, 직캠으로. 제가 좀 알아요, 이 분야는. 뉴탕! 뉴탕! 땅땅땅! 아, 이거라! 이거. 아, 술 먹고 들어오셨어요? 아, 이거는 소유. 아, 소유 씨는 제가 인정합니다. 소유 씨는요, 진짜. 아, 소유. 어, 소유도 진짜 섹시해. 시스타가 진짜 건강한 섹시미예요. 천은 왜 달아놓은 거지? 걷을 때 섹시한 거. 아, 오, 레인보우 씨. 현영 씨는 진짜. 오. 네. 좀. 이게 좀 멈춰 있네요. 부담스럽네요. 와, 이거 난리 났었지 진짜. 레인보우. 어, 현영이다. 나온다. 아! 오. 어, A가 한 음절 더 있었어야 돼. A가 있었어야 되는데. 아. 어, 두 분 이 영상을 보니까 소감이 어떠세요? 사실 본 것도 많아요. 저는 생전 처음 봤어요. 이런 거 원래 잘 안 보거든요. 저는 주로 야생화나 숲속의 그림 같은 거 유튜브 12시간짜리 틀어놓고 보는 타입이라. 아, 봄 걸어가는 거. 네, 그런 거. 아, 감사합니다. 제가 결혼 이후에는 사실 걸그룹이 나오면 눈을 감거나 이렇게 여자친구가 볼까 봐 두렵네요. 너 여자친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? 아니요, 제 표정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아, 좀 부끄러웠어요. 아무튼 뭐
여 가수분들 날씨 추운데 너무 이렇게 춥게 입히지 마세요. 어 맞아요. 너무 여름에만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마냥 걱정되네요 감기. 감기 조심하세요.